자, 그럼 낙타팀 문제 하나, 둘, 셋, 라! 네? 영어 소리 안 내. 일단 글자 들은 거부터 확인해보자. 라, 라. 너도 라야? 다 라야? 라라라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너네가 할 수 있을까? 자, 어쩌면 기회가 다섯 번 있는 거니까 처음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맞아, 이게 한 번에 알 수가 없더라고. 유추가 됐나요? 좀 어느 정도? 네. 자, 그럼 호랑이족 하나, 둘, 셋! 라라라라! 네?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요? 둘이서 라라라! 자, 라라라라! 어디 한번 맞춰보시지! 우리 정작감과 페이크가 담긴 우리의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지. 진짜 안 보여? 어. 두 번째 공격! 하나, 둘, 셋! 가! 어, 잠깐만, 그 소리를 진짜 크게 내고 있는 거 맞아요? 아까 도겸이만 들었어. 근데 도겸이만 들으면 라 나올 수가 없는데. 맞아, 그러긴 해. 근데 막 이제 이렇게 낸 거 아니지? 이렇게 낸 거 아니지? 지금 제가 단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잘 내고 계십니다. 아, 와, 어렵다. 나 뒤에 가는데 그럼 뒤에 소리 나야 되는데. 나는 라거든? 가나다라겠네. 가고 라면. 가나다라. 어? 도겸이가 바라다. 도겸이가 바라고 했어? 가바나라. 가바나라? 가방나라? 가락국수?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맛있죠. 이제 정답을 진짜? 하나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갈매기살? 네, 갈매기살 할게요. 자, 호랑이팀! 와, 이걸 맞추네. 갈매기살. 와. 진짜 연기하는 거 봐. 갈매기살! 실패! 실패! 아, 우리 이번에 진짜 크게 좀 해볼게요. 진짜 크게 처음부터 했었어야지. 더 크게 해줄게. 네. 저도 제대로 내는지 한번 볼게요, 제대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 번호인 소리 안 냈어요. 탱크야. 왜 자꾸 바뀌지? 너 뭐라고 했어? 갈, 갈. 텔레비전. 아, 지금 원우 씨 굉장히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엘리트 눈빛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 먼저 맞춰볼래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민규의 정답! 하나, 둘, 셋!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아닌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실패! 이로써 순식간에 세 번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냥 실패해도 되나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끝까지 해보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어, 너 오케이, 바로! 하나, 둘, 셋! 패! 뭐? 뭔데? 뭔데? 우리 아니야. 쭉쭉 읽어보자. 야, 민규는? 나 파. 난 태거든? 나 다라 같은 거. 어떤 걸 들으셨죠? 칼파라테. 칼파라테 하겠습니다. 정답. 천천히. 정답. 하나, 둘, 셋. 아니, 칼파라테. 왜요? 어? 했어요. 오케이, 할게요. 칼파라테. 칼파라테.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요? 어! 정답. 정답. 카페라테? 카페라테. 하나, 둘, 셋. 고! 고! 헤! 라! 네! 네! 하나, 둘, 셋! 가! 카페라떼! 아, 이걸 인정해주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서 인정해주시면 하고 아니면은 저희 그냥 10점 받아도 돼요. 어쨌든 지금 칼파라떼까지는 네 번째 기회였고 마지막 기회를 카페라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자, 다섯 번째 카페라떼! 정답! 와! 아니, 이거 방법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씩 이렇게 듣고 이제 앞에 사람씩 글자를 말해야 되는 건가? 지금 되게 그 포즈, 카메라 의식하는 포즈인 거 아시죠? 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발과 양말까지 벗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얼음물인가요, 설마? 아, 진짜요? 아, 이거 못 참지. 저거 진짜 못 참는데. 우리 낙타팀의 북불북은 얼음물 주격하고 있는 사람 찾기. 자, 여섯 명 중 한 명은 얼음물에 주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음물 주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께서 있어야 된가 봐요. 네. 자, 이제 하나 쓰면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거의 기는데? 지금 굉장히 두겸 씨 약간 그 엑스칼리버에서 아더가 검을 뽑는 그 느낌인데요? 엑스칼리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바지 조금만 내릴게요, 나. 그러니까? 아, 떼면 안 되는데. 아, 바지 좀만 내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가겠습니다. 정했어요? 네. 자, 넣어주세요. 자, 힌트 디노 쓰시죠. 저 정도면은 디노야. 왜 디노라고 생각하세요? 디노 리액션이 너무 추워 보이잖아요. 좀 더 내릴까?
디노예요, 디노. 왜 자꾸? 야, 빼지 마. 누라고. 디노 트릭인가요? 뭐죠? 무조건 디노. 아, 뭐 저런 건 상관없고. 죄송한데, 네. 저는 과학적으로 다가갔어요. 네. 왜요? 저 날씨가 더울수록 안에 있는 것이 차가우면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맞아요. 종이를 보십시오. 3번 많이 젖어있지 않나요? 오~ 많이 젖어있죠. 저는 조류 줄이라고 저기. 들어가 보려고요. 다시 한번. 자, 아, 차가, 3번이 좀 더 지금 보시면 여기 습기가 좀 더 차있다라는 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차가워서 못하겠네, 진짜로. 디노, 선다! 과학은 못 숨긴다니까. 와, 야, 이거 너무 차갑긴 하다. 와, 이거는 안 돼. 야, 이건 안 돼. 티찰인 아저씨 괜찮으세요? 야, 이거 이게 고잉 데릴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난 디노가 왜 이렇게 오버하지 했는데 이게 진짜 못 버틴 거구나. 계속 뺐다가 이제 다시는. 아, 이거는 사실 시간 게임이었던 게 저렇게 찬물에 뜨면 누구도 못 버텨. 못 버텨. 자, 이렇게 해서 알쏭달쏭 복불복은 우리 호랑이 문제 주세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 멤버 매들 나갔나니까. 아, 모를 수가 없다. 모를 수가 없어. 문준이는 모를 거. 점점 우리 점점 눈이 개슴실에 떠지네요. 자, 조슈. 와, 이거 모르나? 어떤 신봉장이 되어갑니다. 모를 것 같아. 어? 혹시? 아, 어? 알았다. 어? 아. 어? 이거 뭔데? 저는. 어, 저는. 아, 이거.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추면 돼. 괴물! 괴물 정답! 아, 앞에 맞추면 돼. 아, 나 그냥 알았다. 자, 틀리면 역순으로 바로 맞추시면 됩니다. 어? 아, 이거 어려워. 이거 못 맞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전원으로 가득해 했는데 그거를 호시가 뱉어버리네. 관상? 관상. 자네 왕이 될 상인가? 아니, 안 했어. 발수는 뒤돌아서 뒤를 돌아줘. 에이, 아직 안 끝나. 아까 끝났어. 끝났어, 봤어. 뭘 봐? 이제 맞춰야 돼, 호시 형. 자, 정답! 정답! 얘 영화 모르네. 나도 안 돼. 어벤져스! 어벤져스 정답! 와, 진짜 무지? 이번 연속!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워. 자, 정원! 아니, 한 찬스 있어. 뭐야, 아, 잘했는데. 아, 재밌네, 이제. 준! 아, 뭐야. 자, 조슈아! 아, 컨트롤스 컨트롤스 아니야. 어? 빨리 안 먹을라, 안 먹을라, 왜 그냥. 킹콩! 킹콩! 킹! 네,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정답!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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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세게 맞춰, 세게 맞춰. 와,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포인트 되는 동작 아무거나 할 수 없으면 빨리빨리 하고 포기하면 돼. 아, 이거 어렵다. 빨리 좀 해줘. 빨리 이 장면 뭔지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아,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중요해. 어차피 근데 또 원우 씨가 맞출 수도 있어요. 어, 빨리빨리 넘기자. 뭐야? 원우 형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특정이 나와야 돼. 어떤 장면의 힌트인 것 같습니다. 아, 뭔지 알지? 내부자들. 아, 내부자들 왜요? 왜 내부에 있어? 실패. 어, 모르겠어요. 실패. 해리포터? 몰라. 기생충? 정답. 아, 미안해. 아, 너무 어려웠어. 자, 바로. 어렵죠. 아예 가버리자. 오케이, 오케이. 자, 10초 남니다. 10초. 빨리. 끝났어? 아, 이거 어렵다. 이미 끝났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끝까지 안 봤는데? 이거는 이미 끝났어. 끝났습니다. 시간 안 돼. 세법 아니야? 정답. 위대한 게 지금. 이게 왜 위대한 게 지금? 위대한 게 지금. 홈런의 어떤 그 이미지. 위대한 게 지금. 차라리 반지 얘기했잖아. 차라리 이게 위대한 게 지금. 그치, 그거지. 저거지, 차라리. 그거지. 빼나? 네 번째 사람이 많이 맞췄는데 원룡이 다 살렸네 진짜. 원룡 진짜 잘했다. 진짜 고맙다. 야 관상, 너는 문제를 못 맞출 관상이었다. 우리 호랑이 팀 마지막 사람이 맞힌 건 없었지만 34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야, 근데 관상이 너무 웃기다. 앞에서도 다 못 알아듣다가 원우가 제대로 완벽하게 많은 걸 다 설명했는데 이렇게 다 떠서 먹여줬는데 먹고 뱉었어요. 맞아. 먹고 관상으로. 관상!